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스 스토커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아 진짜 오늘 제가 너무 기다렸던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채널이 반짝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무려 5,000명의 구독자 분들이 저희를 구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기념으로 Q&A를 아주 짧은 Q&A를 준비한다고 저번에도 영상으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관심. 추운데 저희가 질문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서 갬둥스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축약을 하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모든 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했으니 정리한 게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Stalkers.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둘이 친해진 계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친해 보이나 봐요. 우리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생각보다는 별로 안 친해요. 아 농담이고 저희가 친해진 계기가 뭘까요, 키미 언니? 저희는 이제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같은 동기입니다. 제가 나이가 두 살이나 많지만 자연스럽게 3년 동안 학교에서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 친해졌죠. 그리고 저희가 스토커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누구 아이디어인지를 제가 좀 살짝 밝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키미 언니 아이디어였습니다. 주도자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역사는 술을 마시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편집자랑 저랑 키미 언니 다 친구여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키미 언니가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희가 꽂혀버린 거죠. 냉큼 물고 일주일 만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키미 씨는 지금 시작할 생각이 없었죠? 없었죠. 없었습니다. 저는 시작을 해도 내년쯤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시기에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뱉자마자 일주일 만에 애들이 하자하자 해서 이렇게 엉겹결에 시작한 게 스토커즈. 저의 최대 장점은 추진력입니다. 무서운 애들 중에 만났어요 제가. 그 다음 질문, 저희 방송의 방향성은요, 저희가 항상 외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위하여. 우리 모두 소비자잖아요. 맨날 뭐든 사고 있으니까 소비를 조금 더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또 섬유 쪽을 전공을 했으니까 패션 쪽에서 이제 섬유를 알면은 더 퀄리티 좋은 옷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소비를 좀 도와주는 방송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은 원래 방송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원래 방송을 하던 아이들은 아니죠. 네 근데 좀 감동이네요. 저희가 좀 잘했나 봐요. 노력한 게 티가 나네요. 준비를 오래 하신 건가에 대한 얘기로는 오래 했죠. 오래 하지 않았나요? 맞지 사실. 정말 짧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한 게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던진 지 일주일 만에 시작된 게 스토커즈예요. 근데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희가 첫 촬영을 했는데 첫 촬영을 하고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엄청 싸우고 엄청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금의 안정기? 안정기로 넘어오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첫 한두 영상을 보시면 저희 얼굴도 엉망진창, 카메라도 엉망진창,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았죠. 근데 엉망진창 되게 발음 못하네요. 아 이거 진짜 알았어요. 네. 스토커즈에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촬영하는 장소 스튜디오나 작업실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돈 쪽에서는 적토커즈 굉장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시간은 저희 24시간이 모자라요. 진짜 몸이 두 개고 뼈를 갈아 넣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48시간이면 너무 좋을 것 행복할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는 장소 스튜디오는 지금 여기 우리 자주 애용하는 스튜디오를 대여하고 있고요. 따로 작업실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와이파이로 작업하고 있어요. 스토커즈 멤버는요, 만나이 22 지지와 만나이 24 키미 그리고 만나이 24인 편집자가 있습니다. 편집자 나이는 보너스네요. 보너스죠. 갓집자 팬들을 위한. 짜증나. 자 그 다음으로 섬유 전공자 맞는지. 근데 그 질문에 물결이랑 물음표 찍어주셨어요. 완전 의심받고 있어. 그쵸. 저희는 일단 영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디자인 스쿨이라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영어 콘텐츠도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 또한 저는 근데 지금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요? 댓글에 한국말을 못한다고 댓글이 많이 달려요. 진짜? 네, 제가 일본인 억양이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왼쪽 분 이제 저를 겨냥해서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한 15년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한국말 못해요 얘. 한국말 못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뭐 영어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영어 자막도 못 딸 만큼 바쁜 상황이라 그건 차차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는 섬유 전공자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신 걸까 궁금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본인들의 장점은 어떤 거? 어떤 구독자를 타겟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섬유 전공자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섬유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과 이름은 정확히는 텍스타일 디자인이고요. 그 중에서도 니트를 저희가 전공을 했습니다. 텍스타일 디자인 안에는 이제 위브, 프린트, 뭐 니트 이렇게 뭐 다양한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저희한테 섬유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섬유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배우기보다는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들과 그런 것들은 모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고요.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은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이제 패션 하울 리뷰 영상들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스타일링을 다룬다기보다는 소재를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육적인 점이 장점 아닐까요? 장점을 저희 입으로 말하라니 너무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떤 구독자를 타겟을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남녀노소 5천만 인구를 모두 타겟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 영상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영상 제작 후 옷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것도 진짜 수시로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하나의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보통 두 개에서 세 개의 영상을 한 번에 촬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들이 올라가고 편집 과정까지 총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게 저희가 컨텐츠 회의하고요, 바잉하고요, 분석하고요, 촬영하고 편집까지 합니다. 이 모든 걸 일주일 안에 처리하려니 정말 24시간이 부족하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봐주고 계세요. 이제 영상 후 옷은 어떻게 처리하냐? 컨텐츠 회의에서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지와 키미의 쇼핑 리스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옷들은 저희 옷장 안에 가게 되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구매 후 깨끗하게 리뷰한 뒤 반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선물을 드리잖아요. 반품을 요즘엔 거의 못 치고 있는 게 대부분이 상품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질문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스타커즈 중간 화면 전환은 누구 아이디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제 그 부분 있죠? 스타커즈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성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리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대략 한 30-40개의 녹음 파일을 한 짜리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키미 언니가 목소리가 이뻐서 저는 애초에 시도도 안 했어요. 괜찮아! 저 노래방 마이크로 나 맞아요. 근데 그게 왜 해야 됐냐면요, 컨텐츠 중간중간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많이 들려드리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광고 효과도 그럼요. 자, 그 다음 두 분은 유튜브 외에 직업이 있으신지 혹시 본업은 무엇인지.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패션 유통 쪽에서 이제 인턴으로 일을 1년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제 유튜브가 바빠지면서 이제 제대로 할 마음에 백수가 된 지 한 달째네요. 저는 투잡 뛰고 있고요. 유튜브 외에는 프리랜싱 디자이너로 이제 들어오는 디자인 작업이나 외주 같은 거를 맡아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스파 브랜드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제 명품 하이브랜드도 다룰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희도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 코트도 있고요, 가방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의향도 있고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어서 아직은 보류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섬유랑 가격 정도인데 옷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디자인의 가치도 들어가고 브랜드 파워, 브랜드 파워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좀 제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브이로그를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리뷰 말고 다른 콘텐츠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브이로그는 항상 조금씩
조금씩 연습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스튜디오에 익숙해져서요. 스튜디오에 적응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브이로그도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뷰 말고 다른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아직 자라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리뷰를 주로 하고 있기는 한 것 같네요. Stalkers. 어머, 이런 걸 물어봐 주시네요. 이제 창업 계획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 갓집자에게도 질문이 오네요. 갓집자 얼굴 공개 하실 의향 있나요? 아,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세차게 절레절레 날라가겠어. 일단 없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한번 꼬셔볼게요.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아니? 의외로 여성 팬들이 늘 수도. 애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있나요? 저한테 키장녀 쇼핑몰을 추천해달라는 질문도 달렸었어요. 자, 일단 저는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굉장히 다 좋아하는데요. 프로스제이를 지금은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온라인 쇼핑은 좀 꺼리는 편이에요. 직접 보고 만지고 약간 입어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역시 스토커지. 키장녀 쇼핑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에이인이라는 쇼핑몰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엄청 예쁘신 피팅 모델 한 분께서 159cm시더라고요, 키가. 그래서 그 언니한테 맞으면 아, 나한테도 맞겠거니 이러고 사는 면이 있었거든요. 귀걸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제 귀걸이 요즘 착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귀걸이는요,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헬로우 런던이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사는 아이들은 심플한데 골드한 디자인도 많이 있는 귀걸이 브랜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저희가 애용하는 브랜드를 물어보시고 왜 좋아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 클래식이라는 브랜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착샷에서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컨텐츠에도 다뤘었는데 니코앤드라는 브랜드랑 무인양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편안하고 따뜻한 감성. 그리고 약간 섬유도 나쁘지 않아요. 그쪽 브랜드들이, 두 브랜드들이 나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서 그 브랜드들을 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훈님도 많이 달렸어요.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으시냐? 평소 옷 스타일이 뭐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제 옷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이라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길 가다 힙합 키미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정적인 키미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일단 제가 스토커즈에 입고 나온 옷이 제 옷 중에 가장 컬러풀합니다. 블랙이랑 무채색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서 대부분 블랙을 입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밝히고 싶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검은색 하의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두 다른 바지와 치마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비슷한 스타일과 비슷한 컬러감을 좋아해서. 맞아요. 저는 좀 고수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니트를 고르는 방법, 팁, 관리법 이거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이걸 한 번에 대답해드리면 저희 손해죠. 이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옷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스토커즈, 재질과 퀄리티죠. 그리고 다음, 남자 패션고자 탈출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브랜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남성분들은 약간 기본템만 갖춰줘도 나쁘지 않게 매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은 저희가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다루잖아요. 그 브랜드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브랜드 하나를 찾으셔서 정착을 해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매칭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대로 사 입는 거죠. 모델이 입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 질문,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오래 입은 옷이나 몇 번 안 입은 옷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없네요.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이라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세탁법과 관리법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옷을 거시는 방법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그럼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가장 오래 입은 옷은 이제 기억나는 게 딱히 머리에 떠오르진 않는데요. 저는 이제 엄마 옷도 빼서 입고 이제 트렌드는 돌고 돌잖아요. 그쵸. 오래 뒀다가 그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꺼내 입고 그렇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건 되게 의외인 질문이었는데 화장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화장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화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뷰티 컨텐츠를 파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잘 못해서. 이해해주세요. 다 옷이든 뭐든 살면서 잘 산 개꿀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제 평생 롱패딩이 처음 장만해봤어요. 롱패딩을. 그게 정말 개꿀템인 거예요.
한국 겨울은 무서워요. 진짜 무섭죠. 저 영국 겨울에선 패딩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그쵸, 필요 없죠.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사봤어요, 롱패딩. 그쵸, 롱패딩은 개꿀템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게임팩과 게임 계정들을 말하고 싶네요. 저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오버이랑 아, 그건 나도 좋아해요. 배으랑 그건 좀 내 스타일 아니에요. 심응 이런 거. 아, 혼자 하세요. 아, 이 질문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요. 키미 지지 편집자 싸움 랭킹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저 이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일단 물리적으로 싸우게 되면 당연히 편집자가 이깁니다. 근데 말빨로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막내 온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이제 이게 물리적인 싸움인지 정신적인 싸움인지 한번 더 물어봐 주세요. 한번 싸워보고 올게요. 이미 많이 싸웠지만. 아, 이거 되게 서운해요. 키미 남자친구 있냐? 키미 모쏠이냐?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제 남자친구 없습니다. 근데 모쏠은 아니에요. 그쵸. 제가 모쏠 같아 보였나봐요. X1, X2, X3, X4, X101, X102. 아, 좋다. 지지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 이상형은 만나는 사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생물을 좋아합니다. 생물이요? 네. 사람이요. 아, 그럼 됐네요. 다행이다. 인류에. 다행이다. 자, 최애 음식 한 가지씩 말씀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난 이런 질문 너무 좋아. 저는 삼각장애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옵션을 드릴까요? 네, 옵션 줘봐요. 제가 족발, 곱창, 짜장면, 치킨, 피자. 계속 골라보세요. 너무 많다. 아, 너무 많아요? 떡볶이요. 아, 뭐야? 옵션 왜 달라고 해요? 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전 초밥. 맞다. 저 초밥 진짜 좋아해요. 대학교 내내 초밥 먹었어요. 네, 대학교 내내 초밥 먹고 대학교 내내 점심 때 초밥을 지지와 먹었네요, 제가. 네, 초밥 좋아해요. 초밥 좋아하죠.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쉽게도 저는 영국에서 살았지만 축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축구보단 배구를 좋아합니다. 배구는 보세요? 가끔 봐요. 아, 진짜요? 멋있어요. 배구 선수들 잘생겼죠? 이거 안 하면 자, 이건 제가 물어볼래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쇼미 본 키미의 랩 실력. 와, 이 질문 달아주신 분 정말 현자. 아니, 저 이거 질문 달아주신 분 알아요. 이름과 성함까지 외워버렸어요. 자, 한 소절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둘. 서지 말아줘요. 키미 지켜주세요. 자, 얼굴 가려줄게요. 만약에 저를 길 가다 만나시면 그때 랩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약한데. 아, 넘어가줘요. 자, 그 다음 질문은 키 차이 물어보셨습니다. 매번 리뷰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57cm고요. 저는 167cm입니다. 딱 10cm 차이가 납니다. 되게 설레는 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설레는 키 차이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편집자. 10도 10cm. 그 다음 질문으로 인스타 개인 계정 알려달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저희 개인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공개할 계획은 없고요. 이제 저희 스토커즈 뒷이야기나 저희들만의 일상생활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스토커즈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질문, 유튜브 쭉 하실 거죠?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자, 끝내? 엔딩 멘트 쳐야죠! 엔딩 멘트 쳐줘요! 자, 이렇게 Q&A를 한번 가져봤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용한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 저희 스토커들을 꼭 찾아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만명!